저희는 지금 라디오 녹음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부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디오자키 대성입니다. 비디오자키? 디스크자키라고 하죠. 디스크자키인가요? 네. 우리가 또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확 오네요. 맞아요. 네? 네. 주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부스입니다. 네. 이 또 대본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예, 두 종류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크게는 성우들이 하는 일. 과 그리고 성우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대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네, 이 두 개를 한번 체험해 보실 건데 예. 그리고 장르별로 좀 나눠놨어요. 여기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어떤 드라마인가요? 그러면? 왜 성우가 연기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 가르칠 때 친구들 연기를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일단 해보면서 코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면서. 자 그러면은 대우가 있고 네. 동지가 있어요. 대우는 아주 처절한 연기를 할 거고 동지는 아주 시니컬한 연기를 할 건데 두 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너가 대우를 해야지. 처절한 거 잘하시잖아요. 처절한 거. 아따까도 잘할 것 같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우를 하겠습니다. 대우. 적성에 맞는 거 한번 해볼게요. 몇 살인가요, 대우가? 39살인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가 느낌이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많으면 고기 기면 다야?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내가 MG 이런 소리 들어가는데. 이거 이펙트인데요, 이펙트? 아 옆에서 해줄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이렇게 두꺼운데 그렇게 목소리, 하시다가 목이 다 시시했어요. 목소리 말려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정말 그렇게, 정열적인 연기를 하시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네. 느낌이 목소리로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오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버를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오버를 할 수 있다는 건 절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절제를 하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많으면 고객이면 다야? 지금이 아까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많으면 고객이면 다야?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내가 죽어서 이 억울함 꼭 풀고 말 거야. 연기자이면은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 연기자니까 네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이크가 엄청 많이 깨지고 또 좀 다른 사람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아마 안 맞을 것 같다. 아, 한번 시범만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요? 예. 갑자기? 야, 보여주세요. 이거 맞아, 이거만. 갑자기. 이것만 좀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많으면 고객이면 다야?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내가 죽었어. 이 억울함 풀고 말 거야. 네. 마지막에 뭔가 움직임 같은 거 했잖아요. 아 맞아. 그런 거 약간 호흡 들어가요. 야 이게 소리 다르다. 완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대성 씨도 무지 잘했어요. 아, 저는 너무 듣기 싫은 목소리였어요. 뭔지 알아. 아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되게 칭찬했을 거예요. 나는. 이 억울함 풀고 말게. 야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죽어서 이 억울함 꼭 풀고 말 거야. 테이. 약간 움직이니까. 역시 개그맨. 고객이면 다야?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내가 죽어서 이 억울함 풀고 말 거야. 보통은 이렇게 해요. 처음 배운 친구들. 이렇게. 탈락입니다. 순수한. 탈락인가요? 네. 탈락입니다. 이런 느낌. 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나겠어. 서로 장단이 달라요. 이쪽은 엄청 절제고 네네. 이쪽은 엄청 열정적으로 했고 요거 약간 요렇게 하면은 연기 자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런 식으로. 네. 다른 걸 한번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기 말고도 뭐 성우가 요새 나레이션 중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 성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럽들이 또 그렇고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장르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마침내 참다 못한 말벌들이 서로 공격 신호를 보냈다. 너 왜 웃어요? 연기의 기본은 라디오 드라마인데 어렵고
오디오북은 리딩, 읽는 거의 기본인데 어렵죠. 낭독은. 이거의 경우에는 일단 어린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뭐냐면 기본기 향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좀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소리 안 내서 읽어도 좋고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장르가 대체로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가. 약간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약간 그런 느낌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청자를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네. 들려주십시오. 네? 예. 왜? 우리 어린이에요. 무공답안. 책 읽어야지. 책 재밌겠다. 마침내 참다 못한 말벌들이 서로 공격 신호를 보냈다. 정원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찬 바람을 피해 날아간 말벌들은 그의 얼굴, 팔, 손, 다리, 어깨, 몸통, 목 등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다음에 잘 됐어, 잘 됐어. 잘 해결됐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톤으로 그리고 느낌이 이렇게 되는데. 다음은 아직 잘 알려진 건 아닌데 낭독극이라고 해서 주로 행사나 공연용으로 성우들도 행사를 하거든요. 어 이건 뭐죠? 네. 낭독극은 보고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스탠퍼드와 함께 어느 실험실에 들어서게 되었다. 천장이 높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병들이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저 안쪽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우와! 발견했어! 발견했다고! 시약을 만들었다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반응 시약일세! 왓슨 박사님, 이분이 셜록 홈즈씨예요. 안녕하십니까 왓슨씨.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군요. 헐, 그걸 어떻게? 점점점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이제 헤모글로빈이 문제죠. 법원에서 최근 이것보다 위대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제 혈은 테스트가 가능해질 거예요. 자, 이 와보시죠. 정말 잘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개그맨 맞네요. 정신이 없네요. 진짜 이거 뭐라고 발음이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와. 정말 아까는 똑같 비슷한 연기인데도 어찌 보면 또 파워풀한 아까는 그게 전극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희극적인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잘하셨겠어요. 이건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절대 못해요. 와. 네. 그러면 오늘 실제로 성우분들이 시험 보는 대본을 가지고 직접 녹음해 보면서 오늘 선배님께서 어떤 분이든 자질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본.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직접 녹음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와. 대신 하시면 됩니다. 큐. 아니 도대체가 내가 왜 방학에 학교에 나와서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그렇다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사람 오라가라 귀찮게 하고 있어. 이건 학교 측의 횡포라고. 야 농담 임마 농담. 그래도 웃긴다. 와 잘하시는데요. 진짜 만화 같다. 안 틀어봐도 돼요 다시? 네네네 네, 다시.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어디서 어려워 살겠냐? 야! 농담 예배! 농담! 예배! 예배! 아니 임마 이런 건 없는데 애드립이 들어가도 되나요? 시험 애드립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저런 임마를 넣으면 좀...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지. 아무리 열받아도 나처럼 상사를 들이받는 짓 따윈 하면 안 돼. 사택에서도 추방되어 고향으로 강제 송환 중이다. 무직이라. 무직, 실업자, 백수. 집에 가서 울자. 아침에 눈을 뜨니 왠지 울고 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이게 뭐야 저게 지금? 꿈을 꾸긴 했는데. 인간극장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 인간극장인가? 그저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저거? 뭔가 사라져버렸다는 느낌만이. 아, 저거는 저거. 잠에서 깬 뒤에도 오래도록 남는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저게 뭔데 지금 이게?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된 건 아무도 그날 별이 무수히 쏟아진 날, 그것은 마치 꿈속 풍경처럼 그저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어 왔어요 진짜. 야 너무 했군. 너무 쑥스러워요. 그냥 아우. 성우야 성우. 마성우. 정말 아, 너무 쑥스럽다. 너무 잘하네. 나 칭찬밖에 안 해서 밖에서. 안 들려가지고 안 해. 정말요? 안 들렸죠? 네.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봤는데 예. 잘 들었어요 두 분 다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네. 성우에 조금 더 적합한 인물일까? 네. 뽑아야 돼요? 꼭 뽑아야 돼요. 이번에는 확률이 2-1이에요. 이번에. 아, 지원 안 했어요, 이번에. 맞아, 맞아. 지금 뽑으셔야 돼요. 초봉 4,000. 예? 4,000이요? 그렇게 줘야 돼요? 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계약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이요. 사실은 가르치기 수월한 건 아마 맞습니다. 아 그거 맞을 거예요. 저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잘해요. 잘하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 내가 볼 때는 본업에 네. 딱 성우라는 컨텐츠를 쓸 수 있는 걸 섞었으면 아주 매력이 될 것 같고 네. 이미 프로시니까 맛쌤은 맨 처음 오는 친구치고 깔끔해요. 맞아요. 그래서 큰 나쁜 버릇이 없을 것 같아서 가르치긴 좋지 않나. 아, 네. 두 분 중에선 네, 4천에 이분이. 하지만 4천. 어쩔 수가 없이. 감사합니다. 예스! 배신님 오늘 성우 체험 어떠셨나요? 성우 체험이요? 아,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저의 목소리가 굉장히 별로다라는 거. 아니 좋아요. 아니 해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녹음실에서 녹음 같은 해봤는데 네. 그때도 성우님들을 뵙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타고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타고난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네. 사실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소리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성우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력은 많이 느끼시죠? 매력은 많이 느끼죠. 아, 예. 재밌어. 마쌤 어땠어요? 저는 목소리만 좋다고 성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연기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아니 걸 목소리 좋았어요. 연기만 조금 더 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저기선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괜찮았어 진짜. 내가 칭찬밖에 안 했어 할 종일. 아 정말요? 진짜로. 방송 볼 거예요. 꼭 보세요. 네. 욕만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에 많은 이 후배 성우 지망생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우를 지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들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전형적인 말이지만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제 생각은 장점들은 누구나 각자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 다만 그 장점들은 오래 하다 보면 많이 좋아져요. 또 더 좋아지는데 단점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연기나 읽는 것들 모니터 철저히 해서 많이 들어보고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어려운 시간 또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대신맨 이걸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저기 성우님께서 제가요? 네. 오. 직접 한번 해보시죠. 성우처럼. 그게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맨만. 갑자기? 약간 저 이렇게 제가 이거 입을 벌리고 아니,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느낌? 강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약간 그 슈퍼맨 느낌? 슈퍼맨?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신맨 맞죠? 예. 오요. 자, 자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직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